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13장이 본문입니다. 이 마무리에 신비하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인간도 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반전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서신입니다. 서신 중에 어떤 부분은 저라도 그렇게 쓰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조금 더 속되게 표현하면 유치하기조차 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는 오늘 본문 이 13장에서조차 그런 표현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반전으로 서신이 맺어집니다. 이러한 반전에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천국 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반전이라는 시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참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 2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시작되기 전에 있는 두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1, 2절을, 13장 1, 2절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서로의 기대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 두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이 서신을 쓰기 전에 두 번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전도하러 고린도 지방에 갔지요. 1년 반을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떠나왔는데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당짓는 거, 분내는 거,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당을 줘서 바울을 온갖 이유를 들어서 정당한 이유가 아닌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비난하고 폄하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또 21절의 말씀처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참 슬펐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교인들이 있었냐면 교인 중에 아비의 처를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흥분하면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이교도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 짓을 하면서도 버젓이 교인 행세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2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면 죄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리라. 1장에는 그 신명기 19장에 율법을 반영하는 얘기를 합니다. 두세 증인까지 세워서 말마다 철저히 확증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된 것을 반드시 끊어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작심하고 벼르는 그런 내용이 1, 2절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뻔뻔한 죄인들이 있다고 해도 편지 마무리에 이런 얘기를 쓴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가 끝났다면 일반인들의 감정적인 편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반전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1, 2절의 내용을 두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정당한 일을 위해서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화를 좀 내도 된다. 그런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도 화냈는데 이 말씀을 부드럽게 풀어서 그렇죠. 그 공동번역 그 2절 후반부를 공동번역을 이용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런 자들 단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교회라고 그래서 명성이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자세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일반 사회처럼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조차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공정한 방법과 예의를 도외시하고 마녀사냥식으로 어떤 일을 몰아가서도 안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정당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공정한 장치를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어떤 건이 있을 때마다 말마다 두세 증인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장치를 하면서 바울은 잘못은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반드시 고쳐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싱가포르 정부의 독립헌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의 제4조에 보면 우리 교회는 개혁신앙을 따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신앙에서 기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뜻은 계속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신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신앙 자세는 죽은 신앙 자세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죽음을 뒤로 하고 생명을 향해서 서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가 실질적인 첫 해입니다. 올해 한 해 미래를 위한 변화와 발전의 초석을 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초석을 놓고 내년부터는 그 초석 위에다가 신앙의 새성전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땅과 이 건물에 주어진 시한은 27년 남았습니다. 27년 동안 우리가 정말 개혁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제 27년 뒤에 정부로부터 30년 허락을 받았는데요. 27년 뒤에는 이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싱가포르에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땅을 허락받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해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보고 내가 다시 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은 아무리 봐도 좀 심한 표현이에요.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런 자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겠다. 공동번역에 있는 번역인데요. 이렇게 서신이 끝나면 인간적인 마무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흥분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반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목적이 인간적인 상태에서 신적인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화풀이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틀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목적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도 악을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목적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화풀이하거나 자기가 잘났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그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바로잡고자 할 때 그 목적은 그 사람이 잘못을 고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취한 자세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버림받은 자와 같은 자리에 떨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잘못을 범했던 자가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자기가 버림받은 자처럼 그런 자리에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성경적인 자세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개혁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자의 자세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비난하는 건 개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자의 자세는 자기가 버림받은 자처럼 역임을 받더라도, 자기가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상대방이 오직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개혁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7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이 7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축도로 사용되는 13절을 통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바꾸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이 복을 원해라. 그럼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13절의 복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축복을 편지 맨 마지막에 기록하며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선언을, 이 축복의 선언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했습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원어로는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두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처음 시작 부분에는 단 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벌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에게 했을 때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극히 인간적인 상태에서 지극히 신적인 상태로의 대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반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못 받는 인간의 죄악, 그 죄악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자 같이 되는 것을 불사하고 책망의 대상이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간구하면서 마지막에는 그에게 한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선포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대반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길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웃에게 복을 많이 베풀면서 사는 인정 많은 그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목수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하고 긴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건축비는 염려하지 말고 멋진 집을 한 채만 져주게. 단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을 짓는 과정과정마다 꼭 축복을 선포하면서 지어주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수는 이 기회에 한몫 챙길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가난을 면하게 됐다. 그리고는 형편없는 초보자 인부들을 불러서 싸구려 건축 자재로 날림 공사를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과정마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돈 있는 것들은 다 똑같아. 그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이더구만 하는 짓이란 좋은 집을 가졌는데 또 한 채를 더 줘? 이 돈 자랑에 내가 축복을 해? 어림도 없지. 이런 말을 하면서 건축을 했어요. 구멍나고 갈라진 것들이 보이면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땜질을 하고 겉에 칠을 해서 겉보기는 그럴듯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부자가 돌아왔습니다. 목수가 말합니다. 주인님, 정말 열심히 이 집을 지었습니다. 멋있죠? 이 열쇠를 드립니다. 주인이 말을 합니다. 여보게, 이 열쇠를 거두게. 이 집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천국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언하는 축복으로 지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을 향한 진심의 축복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반전을 이루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책망에서 멈추지 말고 천상의 축복을 많이 선포하는 믿음의 반전이 있는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할 일을 미루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한 잘못을 고치고자 할 때 언제나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으로 겸손하게 잘못을 고쳐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축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천국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